떡상하는 그날까지 100년 화편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박세익 전무님의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네요. 그 네. 회사 분할과 관련해서 하여튼 그건 저희가 한번 시간을 좀 내서 우리 박세익 전무님 다음도 같이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컴퍼니 백 브리핑에서 또 한번 짚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딱 괜찮겠네요. 네, 얼마 전에 뭐 전환사채 발행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네. 네,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개념을 우리 컴퍼니 백 브리핑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적 분할 하든 물적 분할 하든 투자자한테 손해만 안 가면 상관없는데 네. 이게 투자자들의 손해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이슈다 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1월과 12월 이제 남은 연말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경 쓰셨어요? 네, 안경 썼어요. 지난번에도 쓰고 나오셨어요? 아, 그럼요. 네. 마이크만 조금 당겨주셔도 될까요?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매번 자. 차인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경을 쓰셔서 차인표는 안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 좀 헷갈렸나 봅니다. 아니, 헷갈리신 수준이구나. 네. 차인표와. 너무 똑같지 않은데. 우리 허인표. 북인표라는 닉네임도 있으십니다. 북? 예. 네. 북조선 차인표. 자, 우리 허재환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과 이제 앞으로의 흐름 요거 한번 오늘 짚어주시는 거죠? 네. 네. 힘들면 한번 내주시고요. 예. 네, 굉장히 건강한 분입니다. 네. 제가 오후가 되면 약간 목이 의외로 갈라질 때가 많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오전까지만 일하시는 걸 저희가 가능하면 좀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저희 뭐부터 좀 살펴봐야 될지 일단 지금 뭐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줬고 그리고 인플레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설명해 주시는데 주요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하나하나 그럼 우리 허 이사님으로부터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근데 그 요즘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네. 이제 워낙 시장이 좀 뭐 치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과연 지금의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내년에도 이어질 거냐 라는 질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게임주나 뭐 NFT나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다른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힘이 없고 네. 이제 일부 그런 종목들만 이제 막 가는 흐름이다 보니 과연 이제 좀 시장이 좀 한쪽으로 좀 쏠린다라는 느낌 그러면서도 이제 시장의 에너지는 계속 좀 그 떨어진다는 느낌 때문에 이게 이런 흐름들이 과연 이제 내년에도 될 거냐 그리고 과연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좀 시장은 좀 좋아질 거냐 뭐 이런 그 논란들 또는 이런 질문들이 제일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지금 뭐 되게 뭐 공급 부족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 되게 좀 걱정들 많고 또 뭐 요즘 중앙은행들이 또 조금 약간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막 두 번 가까이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지금이 좀 그런 그 공급 부족이나 인플레나 중앙은행의 어떤 스탠스에 있어서의 불안감은 지금이 가장 좀 정점인 거이고 오히려 내년 초가 되면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긴 부분들은 지금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동남아 쪽에서 발표되는 뭐 태국이나 베트남 쪽의 산업 생산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공급망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공급 부족 문제는 약간씩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요즘 BDI 지수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네, 운임 지수 많이 네.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운임 지수도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뭐 공급 이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막 얘기가 나고 있는 인플레 이슈 이런 것들은 저는 이슈는 맞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지금 힘든 거는 저희 국내 시장이고 아시아 쪽이고 중국이지 사실 미국 시장은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 네. 유럽도 뭐 아시아만큼 뭐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저희가 막 뭐 공급 부족 이슈 뭐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악재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중국.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재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중국. 중국이 네. 진짜 지금 별로 힘이 없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 네. 이 두 개가 좀 악재이지. 유가가 그러니까 더 위로 튀는 거. 유가가 계속 이제 고공행진 중인데 네. 아시겠지만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데 유가가 센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4분기 때 인플레, 뭐 공급 부족 이슈,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의 약간 좀 호키시한 정책의 그 반전,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은행도 사실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4분기가 제일 좀 피크고 오히려 내년 초가 되면 오히려 좀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리스크는 중국과 유가다. 네. 중국이 계속해서 좀 분위기 안 좋은 걸로 이어지는 거 그리고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한 거 이 두 개가 제일 큰 문제고 대신 이게 거의 이제 피크는 친 것 같다. 네네. 유가도 이상 막 크게 오르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더 아래쪽 방향을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중국도 지금이 거의 이제 바닥 경기쯤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올라가네요. 뭐 당장 내일부터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저는 10월 11월 그러니까 11월 좀 지나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12월 달은 네. 그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 이슈도 있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강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 좀 끝나면은 내년부터는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질 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그 두 개인데 더 이상 안 좋을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오케이, 뭐 네. 그거는 악재는 그 정도 현재 유지 정도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질 정도라고 기대한다고 치면 좋아질 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좋게 우리에게 작용할 만한 건 뭐 있습니까? 아 좋게 작용할 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까? 네. 다행이다.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예리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진짜 좋아질 게 뭐지? 네. 좋아질 건 뭐 있어요? 세 가지 네. 딱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그 지금 공급이 정말 문제라고 하면 네. 저는 크게 두 가지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무조건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물류 대란이고 항만에서 저렇게 난리인데 뭐 항만을 더 짓든지 뭐 트럭 운전수들한테 월급을 주든지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인프라망을 어쨌든 개선시킬 거고 지금 공교롭게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부채 한도 협상이랑 이제 인프라 투자안이 이제 같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저번에 나왔을 때도 저희 전문님께서 네. 걱정하셨던 법인세 문제. 네. 근데 법인세 문제는 사실 오히려 조금 그 인프라 투자한 규모가 줄어들면서 조금 덜해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요즘은 미국에서는 자사주 세금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법인세 이슈 문제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월, 12월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뭐 인프라 투자안이 어쨌든 올해 연초부터 해서 계속 얘기만 나왔지 사실 실행이 못된 것들이 이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도 전 중국은 별로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중국도 네. 지금 할 수 있는 게 인프라 투자 말고는 없거든요. 뭐 부동산을 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돈 풀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약간 정부 채권 발행해서 뭐 네. 지방에 그 인프라 투자하는 거 조금 할 것 같고 그래서 인프라가 이 공급 부족 문제 때문에 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어쨌든 조금 더 투자가 나올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각 국가들이 이제 그 정상화를 하면서 약간씩 재고를 쌓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아직도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재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네. 갖고 있는 그 물건의 재고들, 그다음 원재료에 대한 재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미국 GDP를 봐도 네. GDP 안 좋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성장률 안 좋으면은 재고가 좀 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재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 소비가 좋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면 공급이 지금 원활치 않아 가지고 재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문제들도 있는데 결국 성장률이 안 좋고 뭐 물건이 없어서 소비를 못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물건이 쌓아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재고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그 기업들이 아직 충분히 재고를 쌓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기 피크는 아직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11월에서 12월에 넘어가면서 이 인프라를 그동안 막았던 장애물들이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년을 두고 보게 되면 기업들이 재고를 좀 더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호재는 연준 의장의 교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교체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반반이긴 해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내년 2월 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11월, 12월 사이에는 이제 차기 의장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 파월 전 지금 미국 그 연준 의장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사실 딱히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닌 게요. 지금 연은 총재들이 되게 많이 그만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 네. 때문에 그 트레이딩 매매하다가 걸려가지고 네. 많이들 그만두고 있는데 네. 뭐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상원의원이 아니 헤드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약간 교체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면 정책의 이제 연속성이 흔들리니까 좀 불확실성으로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차기의 그 의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파월보다도 좀 더 비둘기파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나 또는 뭐 약간 중립적이긴 하지만 그 사라 랜스킨 전 연준 의사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비둘기적인 분들이라 오히려 공화당인 그 파월 의장보다도 민주당 출신의 그 연준 의장으로 교체가 되게 되면 지금 막 그 막 내년에 혹시라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시장에서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좀 이렇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이제 좀 그 악재들이 있지만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제 이슈들은 오히려 지금 4분기가 피크지 내년 초가 되면 조금 진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참고로 제가 지금 뭐 자료에서 화면에 좀 띄워 놓고 있긴 한데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인플레 걱정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이제 공급 이슈 막 이렇게 될 것 같이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80불대인데 당장 내년에 100불로 해서 연말까지 100불을 계속 유지한다 손 치더라도 미국의 내년에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이 그 금리의 어떤 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은 네. 지금이 피크예요, 지금이. 오히려 내년 되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국채 금리 같은 부분들도 오히려 약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설령 유가가 고공행진 하더라도 네. 물론 고공행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지만 설령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지금보다 떨어진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겨울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을 좀 넘기면 네. 저는 뭐 봄에는 그래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늦겨울 전에는 지금보다는 분위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이 교체가 돼도 네. 금리 인상하는 거는 연준 의장이 그 인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파워가 있어요. 아 물론 뭐 연준이 이제 회의의 의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뭐 캐스팅 보트만 좀 갖고 있지 사실 뭐 연준의 그 결정하는 의원들의 어떤 컨센서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그 동안에 보면 그래도 연준 의장의 어떤 그 입김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들 그만두시는 예.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매파적인 성향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그만둬서 다음에 이제 연준 이사회가 됐을 때 이제 새로 이제
빠져나가시는 분들 나가시고 이제 새로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긴축적이진 않을 거다라는 게 훨씬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년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뭐 60몇 퍼센트 네. 뭐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전체로 보실 때 크게는 안 좋게 보시는 게 중국 이슈랑 이제 유가, 그다음에 좋게 보시는 게 연준 의장 교체, 그다음에 재고가 각국이 좀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인프라 같은 거 중국에서 좀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거라고 네네. 생각하면 되겠죠. 인프라 할 것 같고 재고는 별로 없고 의장 교체는 아마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것들이 아마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그 예를 들어 미국 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는데 이게 우리 장에도 호재로 됩니까? 아니면 이건 바로 우리 장에만 호재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뭐 글로벌하게 더 공통적인 건데 사실 이제 저희 한국 시장 좋으려면 중국이 조금 더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안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많이 빠져도 사실 좀 문제는 그러니까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시차를 두고 좋아질 거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유가가 가다가 멈추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한국 수출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수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율이 훨씬 더 많으면서 무역 흑자 규모가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산해 보니까 한국의 수출 증가율하고 수입 증가율을 뺀 거랑 코스피랑 네. 그룹 보면은 소위 말하는 교육 조건이 코스피에 한 6개월 정도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 너무 그러니까 수출이 좋아지는 속도에 비해서 수입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가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지진 않아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좀 그런 구간에 좀 놓여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유가가 좀 멈추면 한국 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금 더 좋아지려면 이제 중국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이제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다. 6중전회 이후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뭔가를 딱 메시지를 발표하고 뭔가 중국이 다시 좀 달리는 분위기 이런 걸 또 시진핑이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뉴스를 요즘 보면 지난주에 또 중국에서 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또 좀 시범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경제가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조 이런 거는 계속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약간 뭐 사실 중국이 안 좋으니까 뭐 지준율 인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즘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중국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굉장히 호키시하고 부양할 의지나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중국이 예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좀 좀 아니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이. 아 근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중국이 좀 그 사회주의 국가고 이게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사회 안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조금 낮추고 안정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그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수년 동안 뭐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멈추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민심을 잡는 데 더 유용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국의 어떤 정책 변화의 가장 큰 트리거는 역시 고용인데요.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제조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이전보다는 좋은 편이고요. 서비스업 쪽은 좀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나빠졌지만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델타 변이는 이제 조금씩 그 극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빨리 이제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아, 중국에 좋은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대중의 의존도가 되게 높거든요. 거의 뭐 수출만 하더라도 대중 수출이 거의 30% 가까이 되고 미국 의존도가 15% 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좀 잘 되려면 중국이 잘 돼야 된다는 거에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다 지금 거리 두기 이제 없애고 막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이 아직 안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장이 이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 그런 모멘텀은 내년 2월 달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것도 꼭 집어서 2월 4일. 2월 4일이 뭔데요? 뭐예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하는 날이에요. 아, 네.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을 뭐 손님도 안 받으면서 폐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중국도 시노팩이라는 그 백신 해가지고 중국 백신 접종률이 제가 80%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안 풀고 있어요. 중국 가면 3주 격리해야 되고 이걸 왜 안 풀까? 그런데 왜 안 풀까? 그냥 뭐 제 내피셜러 얘기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컨트롤 통제하는 게 좋죠. 네네. 예, 빅 가버먼트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민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또 홍콩의 불씨가 아직 완전히 꺼졌는지도 모르니까 예. 이걸 코로나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해야 되니까 일본도 이번에 올림픽 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좀 풀려야 우리나라의 그 모텔신라 자꾸 얘기하셨잖아요. 모텔신라가 호텔신라가 되고 이런 변화는 중국이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는 거지? 여기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데 저는 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1월 달부터 조금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월 4일을 앞두고 한 1월부터는 네. 쭉 그 기대감으로도 좀 간다. 네. 아 동계올림픽. 그럼 이제 그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 중국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풀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자 빨리 동계올림픽 테마 아주 빨리 얘기해봐요. 뭐 있어? 동계올림픽. 아 그런 전망도 가능하다. 네. 어떻게 우리 허 이사님은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별로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원래 저 허 이사님의 또 이 풍부한 이 지식으로 뭔가 네. 뒤에 얘기가 쫙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좀 맞아요, 맞아요. 예의상 그냥 아니에요. 네. 그럼 저 우리 아, 눈치챘습니다, 이사님. 우리 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 이사님 보실 때. 현재 이 상황에서 남은 두 달 정도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안 좋으면 안 좋을 수 있고 어느 쪽은 어느 섹터는 조금 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신다면 어느 쪽과 어느 쪽입니까? 뭐 저는 이제 중국이 제일 좀 불안하니까 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은 다 좀 피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것과 좀 그러니까 넌 차이나 차이나를 좀 벗어나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 지금 약간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인플레 압력이 좀 진정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긴 하지만 네. 계속 사람들이 좀 그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정가가 가능한 업종들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 정가가 제일 괜찮을 수 있는 업종들 중에 하나가 뭐 음식료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네. 것보다 저는 오히려 건강 그러니까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업체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별로 물가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약간은 이제 정부의 통제도 받고 너무 올라가게 되면 정부의 그 제한을 받긴 하지만 이 건강에 대한 관심 이런 거는 뭐 어쨌든 추세적일 거고 뭐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안 아쉬워하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그래졌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그 금리만 안정이 되면은 헬스케어 제약 업종도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이고 의외로 인플레가 또 막 너무 세지 않으면 이런 업종들이 또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 하고 요즘 뭐 별로 재미는 없지만 네. 그 은행이나 보험 같은 업종, 그러니까 금리 오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업종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뭐 요즘 뭐 게임이나 네네네. 뭐 NFT 뭐 이런 관련한 업종들이 굉장히 좀 센데 이제 뭐 그런 업종들은 뭐 저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좀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NFT 뭐 이렇게 지금 뜨겁게 타고 있는 이쪽. 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면 네. 결국 센 놈이 제일 세고 제일 안정적이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네. 괜히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딴 걸 찾으면 그들은 더 불안한 경험들이 좀 많아서 오히려 지금처럼 불안할 때는 그냥 오히려 제일 센 게
조금 욕심을 눈높이를 낮추고 그냥 센 거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아, 남들 100% 모은 거 이거 불안해서 피하는 것보다는 그게 150% 200%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바이오 제약 이쪽은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이오 제약 쪽이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과정에서 별로 못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별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물론 뭐 싼 밸류에이션이 원래 이렇게 싼 주식들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미국 금리 올라오고 한국 금리 올라오니까 이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더 뭐 금리가 막 아주 급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저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의외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저는 사람들이 더 건강에 대해서 조심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마스크를 저희가 물론 이제 해외는 이제 마스크를 벗었지만 뭐 유럽 같은 나라들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위생이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제 신약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을 갖는 과정에서 저는 의외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제일 수혜주가 오히려 이런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발병하고 1년 동안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네. 다른 약으로 더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저는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럼 그때 강할 바이오 제약이라 함은 백신 만들거나 진단 키트 뭐 이쪽은 아니겠네요. 네, 그쪽은 아닌 거죠. 예, 네, 그쪽은 아니고 오히려 무슨 신약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면역 효과도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쪽이 오히려 아 이제 정프로가 척하면 착 알아듣는군요. 네. 예. 아니 정프로가 잘 알아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정프로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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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허 이사님의 말씀을 정프로가 이렇게 착착 알아듣는다.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원 플러스 원으로 건강기능식품까지. 그러니까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예. 예. 그렇게 한번 그러면 제가 또 잘 찾아보겠습니다. 과거 2009년도 이제 금융위기 있고 나서 그때 이제 지금처럼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QE1, QE2, QE3까지 할 때 제약 바이오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때 돈을 풀었는데 제약 바이오는 왜 갔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메디포스트라는 회사, 카티스템이라는 관절염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그때 당시에 2008년도 대비 가격이 제 기억으로 한 60배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네? 뭐가요? 메디포스트라는 회사가. 60배? 네,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2천원, 1800원에서 그게 12만원, 13만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신약 허가 받고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계속 내리막을 타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던 거죠. 네. 아, 이런 회사는 왜 올라갈까? 왜 올라갈까? 우리 최근에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뭘까? 무형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저 우리가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NFT 뭐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제 머릿속에는 아, 지금 이 무형자산에 대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제약바이오도 신약개발이 다 지적재산권인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제대로만 개발하고 있다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약개발 제약바이오가 시장 주도주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회사들이 다 어디 다 놀러가고 코로나 때문에 다 사업 접었냐? 네, 사업 접었냐? 그건 아니다. 하고 거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장에서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거기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워낙 돈을 잘 버니까 또 2차전지, 전기차 이쪽이 돈을 잘 버니까 위기 속에서 돈 잘 버는 기업이 제한적이니까 걔네들이 이제 올라가는 집중이 거고요.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싼 게 뭐 있나 이래 찾아보면서 지금 이제 뭐 그림시장 뭐 같은 데 올라갔듯이 네. 그림이 또 싸네 하면서 그림 시장으로 또 자금이 몰리고 있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적재산권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뭐 임상, 삼상 들어가고 그런 회사들이 신약 개발 가능성에 대한 거는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사님이 이제 내년에 제약바이오가 좋아질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제약바이오 좋아질 것 같거든요. 단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 이걸로 이제 거품이 생겼던 거 말고 그렇죠. 지금 잊혀지고 있는 것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열심히 뭘 만들고 또 있는데 임상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기업들의 반등이 네. 내년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프로의 판단이 매우 정확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여러분 왜 안 놀라시죠? 자, 여러분도 좀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이게 이제 NFT나 뭐 이런 그 가상화폐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생태계에서 이제 확장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이제 그런 게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데이터가 축적돼서 될 수 있는 그 어떤 산업의 영역이 저는 이제 유전자 데이터인 것 같거든요. 유전자 데이터?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네. 그냥 요즘은 어쨌든 뭐 테슬라도 사실은 이제 뭐 자율주행의 어떤 그 가치, 그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의 어떤 가치가 되게 많은 그 기업의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뭐 구글이나 사실 아마존도 사실 데이터가 이렇게 누적됐을 때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약 개발도 사실은 이제 같은 건데 그 사람의 어떤 유전자와 관련된 데이터도 저는 되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가 누적이 됐을 때 되게 파워풀한 어떤 새로운 데이터 영역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계에 이제 구글, 바이오 업계에 이제 뭐 아마존과 같은 그런 기업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도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NFT나 이런 가상화폐도 결국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전자상거래라는 생태계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막 누적이 되고 그런 거가 이제 새로운 생태계가 됐듯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유전자 데이터 그리고 그런데 좀 투자를 많이 한 뭐 미국 기업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공매도 이슈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공매도요? 네. 개별 기업 단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미국처럼 정말 크고 유동성이 많은 시장에서는 사실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기업의 주가가 확 이렇게 막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마이클 베리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네. 막 그분이 뭐 숏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트위터에도 보고 페이스북에도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늘 빠지진 않거든요. 빠졌다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그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고 아직은 이게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기반이 아주 이렇게 막 미국이나 선진국만큼 깊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 좀 영향을 받긴 받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코스닥과 같은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생각보다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좀 뭐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되게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확실히 좀 불리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공매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뭘 공매도 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매도 치고 나야 이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매도 잔량이라는 건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공매도 그 사람들이 치기 전엔 뭘 칠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당연한 질문인가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뭐 어떤 종목들을 공매도 치기 좋아하는지 혹시 그런 성향 같은 거 좀 있을까요? 공매도 세력 혹은 뭐 외국인들이. 제가
요즘은 이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좀 제가 그런 것과 관련돼서 관심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공매도가 좀 집중되는 종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PER이 굉장히 높은 업종, PER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네, 종목들에 대해서가 일단은 1차적인 캔디데이트이 되는 것 같고 1차적 후보들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또는 이제 개인들이 선호하는 이제 이런 유의 종목들에 대해서 또 그 기관들이 공매도를 또 많이 치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들이 보유 비중이 좀 높은. 네, 그러니까 뭐 개인 순매수하는 뭐 종목들 이렇게 늘 데이터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서 보면은 그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 중에 굉장히 PER이 높아졌거나 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또 의외로 또 공매도가 좀 많은. 그러니까 뭐 한 2년 전만 보더라도 뭐 셀트리온, 네. 그다음에 뭐 화장품류. 이런 주식들이 되게 좀 공매도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바이오들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오가 좀 상당히 좀 많았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멀티플이 높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아. 그 부분은 네. 우리가 저희 이제 그 헤지펀드들 국내도 헤지펀드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공매도를 실제로 하고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 이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 때도 있지만 터질 때도 맞는 거고 그죠? 그렇겠죠. 예, 네. 주식 사서 만 원짜리가 5만 원 되면 뭐 400% 500% 벌지만 만 원을 사서 손실이 나면 뭐 반토막 나봐야 마이너스 50%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를 만 원을 때려 가지고 5만 원 가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코 유리한 게임은 아니에요. 공매도가. 분명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인이 많이 샀다고 해서 또 때리느냐 그것도 사실 아닌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개인 매수가 많았던 주식들 무슨 뉴스 보고 아니면 이렇게 좀 현실성 없는 그런 호재 뉴스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거품이 쌓인다든지 네. 그랬을 때 이제 공매도가 진입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개인 매수 종목에 공매도가 많은 것처럼 좀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공매도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주식들은 아까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들 전환사채 이번에 HMM도 마찬가지죠 사실 네, 네. 예, 실질적으로는 아니 산업은행이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 우리 김동완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걸 전환 신청을 안 하면 배임이 되니까 전환 신청이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뭐 저 물량은 무조건 주식 전환된다. 그러면 지금 HMM이 지금 기준으로 시총이 10조 이래 나오지만 오 10조인데 분기에 1조 5천억씩 보니까 연간 한 4조 5조 보니까 PER이 겨우 두 배네.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환 사채를 전환이 돼서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면 시총이 따블이었던 거죠. 오, 20조. 주가가 지금 빠져서 10조인데 빠지기 전 주가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25조, 25조 곱하기 2배 하면 50조였던 거죠. 이런 거를 노려서 거기다가 이제 아, 이 주식은 전환사채 전환이 되면 물량 폭탄 때문에 빠질 거니까 그런 논리를 갖고 공매도 세력이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환사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식 사기 전에 반드시 전환사채를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버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됐는데 6개월 1년 뒤에 그 소위 말하는 보호예수 풀리면서 물량 쏟아질 것들 그런 것들을 수급을 다 계산해서 좀 치밀하게 들어와요. 예, 치밀하게 들어오고 아까 같은 뭐 물적 분할이 맞냐 인적 분할이 맞냐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사실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아. 예, 그런 식으로 제가 뭐 주장하는 거는 늘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뭐 신용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내 돈은 없는데 남의 돈 빌려서 매수하는 것처럼 나한테 주식이 없는데 남의 주식 빌려서 매도하는 게 공매도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공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진입을 하는가 보고 그런 종목을 이제 잘 피해 다니면 되는 건데 피해 다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2017년 하반기에 공매도 상위 10종목 중에 1등이 셀트리온이었고 그런데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그 공매도 세력들이 전체 발행 주식수의 한 18%를 공매도 때려놨다가 완전히 거덜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공매도 상위 10종목들이 전부 다 쇼커버링이 막 연쇄작용으로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이제 손실을 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뭐 이번에 마이크 베리가 아 테슬라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엄청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공매도를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연말로 가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뭐 배당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누가 이제 질문도 하셨는데 그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정프로님한테 주식을 100주 빌려왔어요. 네. 배당을 5% 주는 주식 빌려와서 제가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정프로님 계좌에는 100주가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빌려서 때렸기 때문에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럼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이 그 배당만큼 보전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12월 달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그 주주 명부 폐쇄일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부터 약간 장이 좀 단단해지잖아요. 그게 단단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배당을 물어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환매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빌려줬던 주식을 콜 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걸 바꾸지 못한다면 네.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공매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워낙 또 우리 갱 투자자들한테는 약간 네. 좀 미운 단어예요. 이게 왜 미우냐면 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체력이 약한 부상을 당한 그런 기업들의 이제 공매도가 빵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아 내가 반등 들어가면 좀 팔아야지 하는데 그 위에다가 공매도가 이제 걸어놓잖아요. 반등이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하는 주식이 네네네. 반등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좀 답답해지는 거죠. 하여튼 오늘 11월 1일 월요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뜨거운 채팅창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허 이사님과 함께 오늘 지금 남은 두 달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리고 이제 내년 초까지 해서 어떻게 보시는가와 이제 어떤 섹터 쪽에 조금 더 좋게 혹은 조금 더 힘들게 이렇게 보시는지 좀 여쭤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중국과 유가 문제가 우리한테 좀 힘든 요소들 그리고 좀 좋게 보자면 재고가 각국에 많이 없다는 거 또 연준 의장 교체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인프라 투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네. 좋게 보신 것 같고 바이오, 금융, 또 NFT 관련된 회사들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신다 그 말씀 정도로 오늘 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가는 길까지 힘내시고 집으로 가시는 거죠? 네. 네. 댁에 들어가서 또 맛있는 저녁 드시고 또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지한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